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다투고 싸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치 보세요. 우리나라만 싸워요? 우리나라만 당판이세요? 미국을 보세요. 지금 가관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정말 아름다운 이 땅의 지상 낭원을 이루겠다고 외치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열심히 이루고 있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죠. 내가 할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다투고 싸우는 것, 이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얻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부원 주민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기부온 주민이 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속인 거죠. 그러나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부온 주민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자, 기부온 주민이 속임에서까지 그 주민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용기입니다. 이것이 용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즉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그럽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도움을 요청할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것이 기브온 백성들이 그 험악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아픔들, 고난, 환난들, 어려움들,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완전히 다 드러내야 돼. 완전히 꾸미지 않고, 그리고 도움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파도처럼 문제는, 우리가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그 문제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그렇게 와요. 기브온에게 다섯 왕이 연합하여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주홍빛같이 붉은 죄도, 진홍빛같이 붉은 죄도 주님께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연단되어 순금같이,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금같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산더미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런 위기가 닥칠 때그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자기가 끌어안,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해, 자기 경험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하려고 해요. 그것이 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혹시 가끔 될 때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엄청난 위기와 문제를 뚫고 우리는 일어나서 승리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거룩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희생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니콜, 거룩하니 희생하는 자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을 최상으로 잘 활용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도움을 주기로 작정하고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다섯 나라의 동맹군과 전쟁해야 한다는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결정을 내릴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부하들이 죽는 희생,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희생, 자기가 다칠 수 있는 희생, 이런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기브온을 돕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호수아의 전쟁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 네.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도와주는 걸까요? 기브온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죠? 예.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직분을 주신 것은 목사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몸, 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와 모든 직분자의 직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 주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 크신 사랑, 이 은혜,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죽음을 이제는 물리쳤잖아요. 이 큰 은혜,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이제는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실제로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올라갈 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황할 때는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발을 뛰어 옮기면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8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환경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안 떠서 보질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질 못했을 거예요. 자,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밤새도록 달려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40km, 약 100리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한 3일 걸리는 그런 길이에요. 더군다나 길갈에서 기브온을 가려면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돌들이 있고 자갈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그래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달려서 밤새도록 도착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힘이 아니죠. 우리의 힘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정신력으로는 이런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길이었어요. 우리가 걷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걸음은
절대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걸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죠.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희생과 온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그 용기,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백리길을 하룻밤 사이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브온을 구원해야 한다는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강렬한 믿음의 용기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도 가나안의 동맹군들은 요단강 부근의 길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으리라고는 추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이용한 것에, 백리길을 하룻밤 사이에 달려간 여호수아 군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주신 용기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가나안 동맹군을 급수타여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뭐예요? 목표가 없고 핵심이 없이 무엇을 구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기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만 뜨겁게 삼아야 돼요. 찬송을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전 예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사모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가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 생각을 통해서 한국도 갔다 오고 이곳저곳 생각으로 다녀오는 예배, 이거 드리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또 예배 시간에, 예배 후에 할 계획들을 생각하고 주보에다 적고 그러지 마세요. 주보에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거. 어디 가자, 오늘 점심 뭐를 먹을래? 아니,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 건강한 점심, 정말 깨끗하게 아주 우리 자매들이, 정성건대들은 정말 사랑의 음식이 있는데, 사실 식당 음식이 얼마나 깨끗한지 나도 모르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알아요. 더군다나 가족이 먹기 때문에 돈도 안 받는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물론 정 이 음식은 의사가 먹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못 먹어, 이건 가야죠. 그런 예배 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이메일을 서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분들은 1년을 드려도 매일 드려도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라 역겹다. 너무나 네가 드리는 예배, 내 생각, 내 언어, 내 눈동자 가치도 나는 너무나 역겹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때 그 봉사는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잠을 하나도 자지 못하는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밤새도록 뛰어가야 되는 희생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피아물을 쏟으시고 죽으시는 사랑의 극치의 희생을 하셨어요. 그 결과 3일 후에 주님은 부활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죽음이 계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고, 거룩한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도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선 여러분들 거룩한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했어요.
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잠을 희생하면서, 밤새도록 온몸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기브온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코너스톤교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이렇게 거룩하게 희생하면서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희생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 있더라. 이 시대 목사나 리더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하기를 원해요. 내 편, 내에게 속한 나에게 더 하기를 원해요.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 했더라. 25절 다소에는 사울을 찾으라서, 이 다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3일을 걸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강도의 위협이 있어요. 그가 명령하면 그냥 신발을 벗고 뛰어왔을 거예요, 사울이. 근데 사울을 만나러 가는 희생을 합니다. 사랑의 희생. 그래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26절에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쳤더니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거룩한 희생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거룩한 희생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거기는 참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셀피시해요. 너무나 나를 위주로 예배드리고, 나를 위주로 믿음 생활하고, 나를 위주로 교회 생활하고, 예배도 내가 마음대로 만들고, 조직도 내가 마음대로 만들고, 예수님을 노예로 부리고. 안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승리하는 선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24시간. 누구에게나.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의 인생도 끝나고 모두 다 죽음으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면서 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통해서 밤을 꼬박 새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시간을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쓰레기처럼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 저는 김숙형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랜델 메모리얼 파크에 갔어요. 너무 일찍 가서 저는 대기실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서신서를 읽었는데 계속 이 서신서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탁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이 계속 나에게 들려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서 4장 통해서 계속 들려요. 그런데 김숙형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벽을 지키신 기도의 어머니 중에 하나였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분은 기도를 시작해요. 개인 기도.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하는데 기도만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목소리가. 아, 근데 8시에 와도 기도하고 있고, 9시에 이렇게 와도 기도했고, 10시에 와서 봐도 기도하고 있고, 11시에 와서도 기도하고, 제가 와서 보면 그때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오후 2시까지, 새벽 5시 반부터. 근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고마웠지. 왜 바울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그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 기도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기도였구나. 그래서 내가 목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사니까. 내가 변질되면 코너스톤이 변질되잖아요. 말씀이 변질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제 그런 말씀이 계속 들어왔는지.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나마 사역하고, 그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코너스톤 교회가 이만큼 쓸 수 있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 그들이 후퇴하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셔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멸했습니다.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곳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왜? 태양이 떠 있어야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저물면 전쟁을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셔서 그날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을 머무르게 하실지 모르지만, 달을 멈추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승리할 때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할 때를 빼고는 이제껏 이스라엘 싸움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싸움은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스톱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세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악한 길, 죄악된 길, 저주의 길, 거기서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오직 나를 온전히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귀한 코너스톤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제가 서대문구 지수에 있을 때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삶이 소생하고 거기서 새로운 결단을 했어요. 27살 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27년 이렇게 산 거로 이너프야.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주님 저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써주세요. 이 기도가 상달돼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자신을 믿는 자신감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이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해 보십시오. 결과는 재난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지만 항상 깨서 기도하며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온 힘을 다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죄와는 싸우세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대강해, 적당해, 넌 그게 문제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한번 패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패한 거 아니에요. 7번 넘어졌을 때 8번째 일으켜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한번 실패했다고 낙망하지 마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역전을 시키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닮는 시간이 된다면 축복이에요. 그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내가 되세요. 악과 타협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 가스왕을 모조리 끈으로 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원수는 전멸했습니다. 전쟁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면 멸류관이고 지면 노예가 됩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마귀와 끝까지 싸워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승리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